본 영상에서는 전학 스캔의 전략 설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악. 하악 스캔을 위해서는 깨끗한 팁을 준비하여 스캐너 팁이 아래쪽을 향하게 스캐너에 장착하십시오. 이때 손가락이나 덴탈 미러를 이용하여 치아와 입술, 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권장되는 스캔 방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교환면, 설면, 현면의 스캔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대구치의 교환면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대구치의 교환면은 세부사항이 많아 치아 식별을 보다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스캔음이 3, 5번 정도 나면 전치부를 향해 스캐너를 움직여 주십시오. 악궁의 중앙 부위를 지날 때에는 스캐너를 앞뒤로 움직이며 스캔해 주십시오. 반대편 최후방 구치에 닿을 때까지 스캔을 진행하시고 스캔을 할 때 중간에 끊기는 부분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최후방 구치에서 천천히 설측으로 회전시켜줍니다. 최초 스캔 시에는 연주직이 스캔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 주십시오. 스캐너를 60에서 90도가량 설측으로 돌리고 팁을 이용해 혀를 격리시켜줍니다. 반대편 최후방 구치에 닿을 때까지 스캔을 진행해 주십시오. 이제 협측으로 스캐너를 돌려줍니다. 손가락을 이용해 볼을 격리시키고 협측 전악을 스캔해 주십시오. 스캔 데이터를 돌려가며 점검해주고 중요한 부위가 스캔되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 그 부분만을 다시 스캔해 주십시오. 스캔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점검하고 필요 없는 부위를 잘라내 주십시오. 상악. 상악을 스캔할 때에는 좀 더 쉽게 스캔을 하기 위해 팁의 방향을 위쪽으로 바꿔 장착합니다. 손가락이나 덴탈 미러를 이용해 치아와 입술, 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주십시오. 권장되는 스캔 방식은 3단계로 이루어집니다. 교환면, 현면, 구개면의 스캔을 통해 충분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습니다. 구치부 교환면에 스캐너를 위치시킨 후 스캔을 시작해 주십시오. 스캔음이 3, 5번 나면 교환면을 스캔하며 악궁의 중앙을 향해 움직여 주십시오. 악궁 중심부를 지날 때에는 스캐너를 앞뒤로 천천히 움직이며 스캔해주고 최후방 구치까지 스캔을 진행합니다. 협측으로 천천히 스캐너를 60에서 90도가량 돌려준 후 스캔을 진행합니다. 최초 스캔 시에는 연주직이 스캔을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반대편 최후방 구치까지 스캔을 진행합니다. 이제 구개측으로 스캐너를 돌려줍니다. 구개측 전악을 스캔해 주십시오. 구개면을 스캔 데이터에 포함시키려면 전치부 뒷면부터 스캔을 시작하여 좌우로 움직이며 구개 방향을 따라 진행합니다. 스캔이 끝나면 최종적으로 데이터를 점검하고 필요 없는 부위를 잘라내 줍니다. 만약 중요한 부위가 스캔되지 않은 경우 간단하게 그 부분만을 다시 스캔해 주십시오. 교합 스캔. 구강 내에 스캐너를 넣고 측면을 긁듯이 스캔해 줍니다. 이때
팁으로 볼을 격리시켜 주십시오. 스캐너를 구강 내 협측에 위치시킵니다. 환자에게 치아가 맞물릴 수 있도록 교합을 요청하고 최후방에서 스캔을 시작하여 전방으로 천천히 이동시켜 진행합니다. 이때 교합 스캔 영역을 상, 하, 치아의 50대 50으로 균형 있게 스캔합니다. 두 스캔이 제 위치에 고정되고 상악 및 하악 스캔이 파란색 바이트 스캔에 정렬될 때까지 스캔을 계속하십시오. 반대측 교합 스캔 또한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합니다. 스캔이 끝나면 상악 및 하악 스캔이 올바른 교합 상태에 놓입니다. 전악 스캔과 관련하여 중요한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전치부 교합면 스캔 시 견치에서 견치까지 각 치아의 설면과 순면을 번갈아 촬영해 줍니다. 다음 두 전략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전치부 스캔을 수행하십시오. 첫 번째는 스캐너 팁을 절단면의 위, 아래, 즉 앞뒤로 움직여 소프트웨어가 절단면을 넘어 양면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확인합니다. 두 번째는 스캐너 팁을 좌우로 돌려가며 천천히 전방으로 이동시키는 방법입니다. 가장 우수한 품질과 정확성을 얻으려면 양쪽 면을 모두 다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스캔 전략을 사용하면 정확도를 높일 수 있고 매끄러운 스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올바른 전략으로 전악 스캔을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